드디어 됐다. 미안. 안녕. 이거 뭔가 영상통화 느낌이다. 밥 먹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오랜만인 것 같죠, 그죠? 머리가 점점 앞으로 온다고? 무서운데? 오늘 뭔가 시작부터 좀 오당탕탕하네. 오늘은 소문을 알리려고 왔어요. 머리가 삐뚠다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오늘의 TMI 뭐냐면은 여기 뾰루지 났어요. 진짜 제가 뾰루지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마에 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요런 데 나는 거 괜찮아요. 여기 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여기 나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안 보이죠? 팩터 있어서. 낙지우지는 다음 주에 다시 공개될 거예요. 잘 가려주셔가지고 안 보여. 너 얼굴 빨갛게 보이네. 근데 오늘 필터 낀 이유가 뾰루지 때문인데? 이거 빼면 너안 보여? 빼고 할까요, 그냥? 낀게 나아요? 빼도 안 보이나 봐. 좋아, 좋아. 그럼 뺄게요. 저는 지금 회사입니다. 맞아요. 저 아깝이랑 이별했어요. 얼마 전. 일주일 정도 됐나? 일주일 됐나? 캡처 타임? 왜 빨개져, 내가 뒤로 가면? 앞구리는 갔어요, 이제. 민니랑 라이브 언제? 민니 오면 같이 해야죠. 저 지구망 봤죠. 아까도 제가 지구망 봤던 거 따라했어요. 인니의 명대사. 오늘 저 우동 먹었어요. 우동.
우동을 먹었어요. 새우튀김이 들어있는 우동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배고플 때 먹으면 뭐 다 맛있지만. 요즘은 또 최근에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숙소에서 잘 안 나갔어요. 제가 비 올 때 밖에 나간 잘 안 나가가지고 근데 집에서 그냥 레슨 하면 끝나면은 집에 와서 밥 시켜 먹고 그랬는데 그때 보는 게 다시 또 생겼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한 3화까지 봤나? 재밌어요. 지구망도 보고 배민 등급. 그 제가 배달의 민족을 되게 예전부터 쓰긴 했는데 근데 그 등록을 안 해놨었어요. 제가 진짜 얼마 전만 해도 그 핸드폰에 그 결제하는 그 시스템이 되게 어려워했어가지고 어려워했어가지고 그 항상 전화로 제가 주문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민에서 보고 전화로 주문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그 등급을 쌓은 게 좀 최근부터 됐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많이 시켜 먹었는데 이제 전화로 와서 주문했었으니까 그 적립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등급은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볼까요? 근데 저 진짜 많이 시켜 먹는데 어떻게 확인하지? 저는요 더 귀한 분이에요. 이 정도면 얻는 거예요? 저 진짜 원래 진짜 VIP여야 되는데. 아 근데 저 다음 달에 VIP 돼요. 저 심심할 때요? 심심할 때는 심심함을 해결하는 법을 아직 못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진짜 너무 심심한 게 저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문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VIP 되면 꼭 쿠폰 받았어요. 네. 배민에서 뭘 제일 많이 시켜 먹어? 저는 배민에서 밥 약간 그 비빔밥이나 찌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이렇게 빨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또 뭐지? 순두부찌개도 많이 시켜 먹고 그런 밥 종류를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좀 만들어서 먹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식을 많이 먹어요. 왜냐면 제가 쌀밥을 좋아해가지고 밥을 좋아해서 밥을 먹어야 뭔가 그 배가 차는 느낌, 끼니를 해결한 느낌. 면은 좋아해요. 면은 좋아하는데 라면 좋아하고 뭐 하는데 시켜 먹을 때는 그래도 밥을 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기다 소윤이 노래는 들어봤죠? 저희는 다 들어봤어요. 기대하세요. 저 요리 잘 못해요.
근데 배우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요리 같은 건. 좀 제가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비 오는 거는 집에 있을 때뭐 빗소리 듣고 그런 정도는 좋은데, 근데 비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비 오는 거 자체를. 아, 파스타도 많이 시켜 먹네. 파스타도 많이 시켜 먹네. 지구왕 민니의 찰진 욕. 찰진 욕, 욕은 못해요. 욕은 못하는데. 스케줄? 밸런스 게임 좋아요. 노래 들을까? 근데 나 진짜 궁금해. 이거 왜 자꾸 빨개지는 거야? 안 빨개졌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한 12시? 12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게임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게임 잘 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자꾸 포기하게 돼요. 뭔가 그런 스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감? 저는 과자, 아이스크림, 저는 아이스크림.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펜트하우스는 그 시즌 2부터는 안본것 같아요. 못본것 같아요. 여름이랑 겨울 중엔 여름이 좋아요. 빵떡? 저는 힙합 발라드. 그거 진짜 날마다 다른 것 같아. 머리 풀기, 머리 붓기, 머리 풀기. 못 들어, 못 들을 거. 아이스크림 빙수, 아이스크림. 민초 녹차, 녹차. 음악으로 하는 과거여행 뒷담집. 맞아요. 근데 이게 뭐가 하나가 딱 터져야 돼. 그래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 이게. 뭐 하나가 생각나야 계속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둡지 않아. 알콜풀. 진짜 최근에 보기 시작한 게 스리생. 신나면 순한 맛. 보고 있어. 필름 카메라, 즉석 카메라. 카메라는 그 되게 좋은 게 잊고 있던 추억을 다시 이게 인화하면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바로 보고 볼 수 있다는 게 즉석 카메라도 좋고 못 정하겠어. 엽떡 로제 떡볶이는 못 먹었어요. 알고 있지만 저 1화? 2화? 본 것 같아요. 2화까지는 본 것 같아요. 궁금하다. 어떤 기준인데? 인생 노래는 서드 스토리의 Dry Your Eyes. 될까?
청록색 눈썹, 청록색 립스틱, 청록색 눈썹. 아직 누굴 사랑할 수 58에서 에즈원 선배님이 원하고 원망하죠 라는 노래입니다. 모자는 캡핑. 비니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더워가지고 잘 못 쓰겠더라고. 평생 평생 못 보기 윈니의 사춘기 다시 나타나. 스리생 평생 못 보기. 차분한 우기, 산만한 우기. 이런 단어가 뜻이 조금 더 부정적인 단어인가? 근데 저는 뭔가 차분한 것보다 우기가 되게 신나고 기분 좋을 때?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 둘 다 좋지만. 영화요? 요즘 아주 영화 못 봤네.
있는데 이거 3개? 내 옷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러면은 이래야 돼? 봐봐요. 이렇게 하면 그럼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저는 피자빵 좋아해요. 사랑한다는 말 평생 못하게, 평생 사랑한다는 말 못 듣게. 싫어. 못 듣기. 못하기. 가족스러운 나의 말은 완전 못
오늘 과자가 저 또 다 처음 먹어보고 왔는데 막 신기한 맛이었어요. 비빔면 그 칩이었나? 그것도 되게 진짜 비빔면 향이 나고 그래서 약간 맛있다라고 느끼기 전에 신기했어요. 그게 더 먼저 왔고 그 초코 치토스는 진짜 맛있었어요. 만두 맛 맛있었어. 길게 하더라고. 그래서 귀엽다고 생각했어. 저 무의식에 흘렁거리는 노래 진짜 많은데 기억이 안 나. 이게 막상 다크서클 좀 없어졌어요. 이번 주에 제가 그날 있잖아요. 쉬어야 되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주여가지고 좀 레슨하고 집에서 쉬고 많이 자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크서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좋은 노래요? 나는 옛날 노래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나 좀 예전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게 이상하지, 진짜? 이거는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란. 어머, 나 왜 자꾸 잘못 눌러? 영혼이 구치라뿐인가 봐, 진짜. 이상하지? 희한하지? 시험 잘 봐요. 마법의 성 알죠? 맞아. 뭔가 옛날 노래가 조금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뭔가 되게 감성적이야. 지금 듣는 노래가 예전,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나중에 더 들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대, 지금 시대 노래.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듣게 되는 노래도 많고, 카페나 아니면 길거리 이런 데서도. 근데 요즘은 거의 그 순위에 있는 노래를 틀어주시긴 하는데,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옛날 노래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궁금하면은 그 음악 검색하는 걸로 해서 보고. 이거는 그랬었던 것 같고, 이 노래는. 다른 건 제가 웬만해서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지? 인생 드라마는 아직 없는 것 같아. 뭐 있을까?
반은 못 봤고 중간중간 봤어요. 나 이 노래를 무의식 중에 많이 가끔 부르는 것 같아. 마법에서. 운전 연습할 생각 사실 없어요. 무서워요, 진짜. 뾰루지 언니 스티커예요. 뮤지컬 완전 재밌었어요. 진짜 저 아이비 선배님한테 너무 진짜 푹 빠졌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놀고 와서 오늘 지금은 좀 차분한 느낌이에요.
서열 몇 위냐고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중요하겠어요. 다 친구잖아요. 이젠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시 외로움의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나는 깨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럼 내가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마. 나 욕심이 많아서 울어야 했는지 몰라. 행복은 늘 있을 때 커 보이는 걸 이미 들 때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른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에 소리를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그렇구나. 갑자기 그렇게 됐지?
1717177. 저 태어날 때 나온 노래예요? 진짜요? 난 근데 왜 알고 있지? 라디오 같은 데서 들었나 옛날에? 다이어리 요즘 안 쓰고 있는데 막 써야겠다. 이거 옛날에 제 벨소리였는데 이 노래가 어쩌다 해놨지? 방금 뭐라 했었죠? 아까 그 노래? 나 그거 틀렸는데 까먹었어. 뭐라 하셨어요? 카페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썼던 핸드폰 벨소리였어요. 이게 기억난다. 하루가 흘러 또 한 달이 흘러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자꾸만 느는 거짓말 같은 말이 널 반기지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폰이 있었어요. 1학년 때 처음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저밖에 없었어요. 핸드폰이 한 2, 3학년 때부터 친구들이 핸드폰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인가 이거? 난 좀 빨리 생겼었던 것 같아요. 01년생 몰라? 이건 좀 너무 옛날 일이야.
나 뭐 틀렸는데 까먹었어. 그러자 아 잖아 느낌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 날 싫어 멤버는 청춘? 내 이름은 왜 웃는데 내가 지럽게
전화번호?
찾아 걸친 청바지 목걸이 길게 배꼽까지 모자는 삐뚤어지게 좀 크게 내 신발은 항상 깨끗하지 Afro, Cornrow 때론 빡빡이 두랙 두번 난 힙합 나날이 내 스타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Hot 뜨거 뜨거 Hot 뜨거 뜨거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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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뜨거 Hot 뜨거 뜨거 Hot 쉬지 않고 뛰는 내 심장이 Hot 뜨거 뜨거 Hot 뜨거 뜨거 Hot 불타 오르는 나의 젊음이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제일 노래 좋아하는데.
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에야 들리지만 보는 껴봐 움직이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눈앞에서 눈빛이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은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Let's go to the park. I wanna kiss you underneath the stars. Maybe we'll go too far. We just a car. We just don't care. We just don't care. You know I love you when you love me. Sometimes it's better when it's publicly. I'm not ashamed. I don't care who sees. This ain't the honeymoon, past the infatuation phase. Right in the thick of love, at times we get sick of love. It seems like we argue every day. I know I misbehaved, and you made your mistakes. And we both still got room left to grow. And though love sometimes hurts, I still put you first. And we'll make this thing work. But I think we should take it slow. We're just ordinary people. We don't know which way to go. Cause we are ordinary people. Maybe we should take it slow. Take it slow. Oh, this time we'll take it slow, take it slow. Oh, oh, this time we'll take it slow. John Legend. This ain't a movie, no, no fairy tale conclusion, y'all. It gets more confusing every day. Sometimes it's hell. 한 시간 반쯤. Head back to hell again. 나 진짜 그렇게 못 느꼈어.
2분 남았죠? 그러면 우리 얘기하자. 야, 보보.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아직 화요일이지만 열심히 힘냅시다. 저 또 올게요. 느리더라도 오래오래 가자. 그래. 오래오래 가자. 2분 후에 수요일이야? 아 그러네. 오늘도 진짜 8시부터 계속 저랑 같이 놀아줘서 고맙고 엄청 사랑하는 거 알죠? 오늘도 뭔가 오늘 들은 노래들도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네버랜드랑 놀면서 좀 점점 찾아요. 여기서 이어지고 이어지고 또 생각나고 또 네버버가 댓글 달아주면 또 생각나고 약간 이러니까 진짜 추억 여행이 되는 것 같아. 내일이면 6월 마지막이야. 6월 한 달도 너무 고생했어요, 네버버. 7월도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같이. 7월 좋다. 너무 재밌었어. 브이앱 귀찮을 텐데 켜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 안 귀찮아요. 제가 더 고마워요. 7월 또 잘 부탁해, 나도. 7월도 행복하자. 내일도 힘내고 또 올게요. 잘 있어요. 사랑해. 빠이빠이. 맞아,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수면이랑도 놀잖아요. 7월에도 모두가 행복한 한 달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7월도 우리 행복한 한 달을 만들어 봅시다. 다들 잘 자고 푹 자고 꿈도 꾸지 말고 자요. 사랑해요. 빠이. 알았어요.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폭식이 안녕. 조심히 갈게요. 빠이빠이. 간다. 빠이빠이. 진짜 간다. 갈게. 안녕.